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육 공주, 우리 근육 공주님, 에바 공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지난번에 파트 1 플레이 했었고요. 오늘 파트 2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웃는 여자들 가겠습니다. 심쿵. 장기돌림 20개 감사합니다. 가즈아. 가즈아. 신세기 1273년 7월 12일 오후 10시 30분. 목적지에 도착한 에바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놓쳐버렸나? 이 쌩쌩이만 있었어도. 혹시 말레리로 간 건 아니겠지? 아니야, 마카는 내가 아는 최고의 잭사다. 틀릴 리가 없어.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나 보다. 초조해진 에바가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갑자기 휙 소리와 함께 암기가 날아든다. 누구냐? 오, 진짜 여자야. 아, 진짜 여자래. 다 진짜 여자였지. 공주님, 하이. 다행이다. 여기가 맞구나. 웃는 여자들 단원이냐? 내 이름은 카렌. 죽음의 카렌. 달빛의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여태껏 달빛의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여태껏 만났던 암살자들과 틀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진쿵. 얼굴, 캐냐이픈 몸매. 그럼 제가 대신 후원해드리죠. 저는 누굴까요? 누구셔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안 뜨지 화면이? 어디 보자, 누구신가? 어? 누구시지? 어? 누구시지? 어? 잠깐만. 구식님인가? 어? 라이안나님도 아니고. 누구지? 구식님인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개인 계좌요? 아유 참, 또 뭘 또 그렇게까지. 아유, 아닙니다. 누구시지? 누구세요? 누구? 아까 대신 후원해드리겠습니다 하신 분 누구세요? 빨리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아, 또 나 잠깐만. 이렇게까지 후원 진짜 제발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 나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 지금. 그지? 구식님 맞지? 맞아. 에이, 그 봐. 구식님이었어.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개인 계좌로 받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뭔가 탈세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웃는 여자들 암살 단원.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싸늘하게 웃는 카렌의 양손에 쥐고 있는 수리검에 달빛이 반사된다. 무기 쓰는 아이군. 어머, 무식해. 공주님 혓바닥이 허해. 미안, 지금 신경이 많이 예민하다. 근데 너도 만만치 않은데. 나야 암살자니 그랬대. 근데 공주님은 그러면 안 돼. 너네 웃는 여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웃음소리가 왜 그러냐. 뭐 됐다, 리사는 어디 있어? 곧 죽을 사람한테 내가 왜 가르쳐줘야 되지? 곧 죽을 사람은 너니까. 공주님 귀여운데? 가끔 듣는 소리긴 해도 민망하군. 에바 공주님 표정 봐. 여성의 향기가 느껴진다. 몇 년 동안 왓서님 방송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1인입니다. 지금 홍설자님.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게임 방송도 너무 재밌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선 싸울 수밖에 없겠지. 덤벼라 카렌.
공주님, come on. 갑니다. 어이구. 어, 뭐야? 어? 어? 뭔데? 제가 공격하는 방향이 모르겠어. 크, 너무 잘한다. 아하, 이제 알았어. 아, 몰랐다. 알 것도 같고. 아, 잠깐만. 아. 수리검 드는 쪽인가? 수리검 들고 있는 손의 반대쪽? 오케이.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오케이, 반대쪽이구나. 아이고,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너무 어려워. 됐어. 좋아. 어, 뭐야 이거. 아, 참, 누가 공격인지 모르겠네. 아, 필살기, 필살기라도. 파샤. 차차차차차차. 좋아. 아, 이쪽이니까 이쪽? 아, 헷갈려.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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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냐? 따따따따따따. 좋아. 언제 죽어? 아직도 멀었어. 아, 아, 안돼. 항상 위기 끝에 기회가 온다. 따따따따따따.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홍설채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침착하게 해야겠다. 한 대도 허용할, 아,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어.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쪽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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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쪽만 치자. 따따따따따따. 치고, 치고,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쪽 맞고 치고. 아, 따따따따따따. 좋아. 이쪽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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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아야, 아야. 아, 왜?
제대로 했는데 치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아아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따따따따따따 좋아 으랴랴랴랴 깨겠다 깨겠다 따따따따따따 한 대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맞고 치고 치고 됐어 카렌이 치다니 공주님 아 공주님 카렌은 졌지만 공주님은 결국 실패했어 리차 공주님과 자크 왕자님은 벌써 도망가버렸거든 어디로? 말레리로 울다가 웃다가 너 조울증이냐? 조울증이 뭐야? 그런 게 있다 근데 리사는 정말 말레리로 갔나? 내가 알기로는 유탄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카렌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미소를 띈다 홍상 필링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리사 공주님은 벌써 말레리로 갔거든? 그럼 넌 왜 여기 있나? 이쪽은 말레리로 가는 길이 아닐 텐데 그거야 멜리사님이 에바 공주가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멜리사도 이렇게 개입된 거였어? 그게 예상치 못했던 에바의 질문에 카렌은 무척 당황해 한다 다음에 멜리사 만나면 얘기해 주겠어 너의 카렌이 이 사건 주도자는 멜리사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중이라고 제발 공주님 나 방금 말 실수했어 말이란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살고 싶으면 꼭꼭 숨는 게 좋을 거다 안돼 멜리사님한테서 숨을 곳은 없어 어쩌지 카렌은 리사가 말레리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나 진실을 불기하기도 어려워 흰옷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 공주님이십니다 에바 공주님 그냥 진실을 말할 때까지 패버릴까 그래 그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리사 공주님은 어디 있는지 말하면 공주님도 내가 한 얘기 말하지 말아줄래? 멜리사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 당연하지 난 티리언의 공주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리사 공주님들은 슈마라의 폐 안쪽에 숨어있어 리사 공주님의 말이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 없거든 자크 왕자님도 말이 없으셔서 샬롯이 말가지로 갔고 그 말이 진짜인지 함정인지 어떻게 하나?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니고 섬님 더빙은 제가 더빙하고 있습니다 싫으면 믿지마 어쨌든 난 얘기했으니까 내 비밀도 지켜준다는 약속 잊지 말고 알겠다 그러나 널 믿지 못하겠다 직접 안내해봐 에바는 한쪽 팔로 카렌의 뒷모습을 잡고 다른 팔로 카렌의 팔을 꺾는다 지사해 웃는 여자들은 암살단체라 모든 회화에만큼 충성심은 없을 것이다 리사와 자크가 어찌되었던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하겠지 일단 카렌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에바는 카렌과 함께 슈마라 폐허 안쪽으로 걸어간다 14장 잔혹한 사랑 신세기 1273년 7월 13일 새벽 12시 결혼식 날 슈마라의 폐허 안쪽 에바는 카렌과 함께 슈마라의 폐허 안쪽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리사는 똑똑하다 함정을 설치했을 수도 있어 조심히 접근하자 공주님 저쪽이야 저기 기둥 뒤에 있어 카렌은 특정한 기둥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카렌 목소리 낮춰 네 말이 맞는지 기다려보자 무슨 소리야 약속이 틀리잖아 그 순간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리사 왜 샬롯이나 카렌이 오지 않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쉿 목소리 낮추세요 하지만 왕자님 말이 맞아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냥 움직이죠 리사다 찾았다 잠시 후 그림자 두 개가 페어의 안쪽 기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왕자님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다른 쪽으로 가면 함정이 발동돼요 역시 함정을 설치해 놓았군 유탄하러 가려면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게 되어 잠시나 기다리자 에바의 상대로 리사와 자크는 에바 쪽으로 향했고 근처에 다가오자 에바가 모습을 보인다 리사 언니 이틀 만에 만난 동생이지만 에바는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여긴 어떻게
카렌! 크게 당황했으나 리사는 침착히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지 확인한다. 둘러볼 것 없어. 나 혼자 있으니. 좀 있으면 마커님의 병사들이 함께 올 거다. 카렌, 넌 그만 가봐라. 왕자님, 죄송해요. 에바의 손에서 풀리자 카렌은 유타나 쪽으로 힘차게 달려간다. 언니, 미안해요. 나... 됐다. 자세한 설명은 왕궁에서 듣자. 잠 온다. 안 돼. 그건 안 돼요. 왕궁으로 가면 다시는 자크 왕자님을 볼 수 없게 돼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리사는 자크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자 에바는 분노가 터졌다. 그것보다는 사용 방법부터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영원히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나란히 목매달아주마. 공주, 제발 못 본 척 해주지 않겠어? 정말 조용히 살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게 왕자로서 할 말인가요? 이 일 때문에 이미 세 명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법에 따라 처형될 겁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요. 언니 제발, 우리 둘 다 죽으면 반드시 유타나는 이를 계기로 전쟁을 일으키게 돼. 언니는 바보가 아니잖아. 응? 더 이상 변명은 듣기 싫다. 왕궁 가서 재판받아. 네가 공주라면 공주답게 행동하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상어의 유언도 입구해서 에바는 그냥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리사와 자크는 이상하리만큼 변명을 하고 에바의 용서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딴 게 다 뭐야? 내가 공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 더 이상 왕자님을 볼 수 없다면 그냥 여기서 죽을래. 리사의 오른손엔 어느덧 하얀 약병이 들려있다. 잠시 망설이다가 리사는 한숨에 들이켰다. 너 독약을... 아니, 난 왕자님까지 죽는 거 바라지 않아. 이건 불끈불끈이야. 미쳤어?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네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죽는 거 왕자님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리사, 그게 뭐야? 대체 뭘 마신 거야? 자괴감. 큰 고통으로 리사는 울부짖는다.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다가 근육질의 거대한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 리사의 근육질. 안 돼. 왕자님, 어서 도망가세요. 내 몸이... 네, 이럴 순 없어.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나 혼자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죄송해요, 왕자님. 전 정말 행복했어요. 리사는 자크를 번쩍 들어 간 건너 풀이 우거진 평이로 힘껏 던진다. 던졌어, 리사가. 리사! 돌아오지 마세요. 나중엔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리사, 알겠어. 반드시 그곳으로 와야 해. 자크는 울면서 유타나 쪽으로 걸어간다. 언니, 이렇게 단단한 근육을 가진 인 너무 좋네요. 나는 항상 언니가 부러웠거든요. 기침도 멎었어요. 그 약의 효력이 떨어지면 넌 부작용으로 죽게 될 거야. 알아요. 나랑 싸우기 싫으면 그만 그냥 도망가서 기다려요. 알아서 죽어줄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몰라서 물어요?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줬더라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양심이 찔렸어요?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는데 어쩌라고요? 죽은 사람들한테 용서 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닥쳐라. 네가 공주라는 이유로 너에게 충성받친 부하들 마음을, 그 목숨을 넌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그렇게 난 네 감정이 소중해서 친언니까지 죽이려 들고 지금의 너는 완전히 미쳐있어. 리사의 말에 에바는 감정에 격해져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언니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숨어 살겠다는데,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미쳐버린 너한테 불평 따윈 더 듣고 싶지 않다고. 어차피 뒤지는 목숨이라면 나한테 다 쏟아붓고 가거라. 갑니다. 뭐야 얘는? 어? 얘는 뭔데?
어? 무조건 오른쪽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은 오른쪽. 아쉽네. 빨간색 오른쪽, 파란색 왼쪽.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한 번을 못 때리냐?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뭐야? 따따따따따따. 따, 따, 아. 오른쪽 따, 왼쪽 따, 왼쪽 따, 왼 따, 오른 따. 빠샤, 아. 따따따따따따.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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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딱 왼 펍 오른 빡. 어우, 반격이 안 되냐 반격이. 참나. 너무 쉽고요. 필살기가 제일 쉬웠죠. 필살기는 뭐 껌이지. 오히려 이게 어려워. 따따 침착하게 하면 다 된다. 침착하게 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쉽지요. 심쿵. 아유 고맙습니다. 성님 방송 들으면서 힐링되고 재미있어서 구독도 하고 작지만 이렇게 후원해봅니다. 윷 앞으로도 방송 잘 들을게요. 잠깐만 지금 잠깐만 누가 지금 누가 후원하신 거야? 잠깐만요. 여기 집중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웬다. 제발. 핫타. 끝이 보인다. 핫타. 아유 깼다. 잠깐만. 누가 원하셨어 지금? 한불리님, 어? 한불리님께서 섭님 방송 들으면서 힐링되고 재미있어서요. 구독도 하고 작지만 이렇게 후원해봅니다 하시면서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한불리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깼어. 이거 설마 근데 진짜 얘가 진짜 왕은 아니겠지? 어떻게? 리사. 리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동시에 약효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 에바는 리사의 머리를 무릎에 받치고 가만히 쳐다본다. 언니는 천하무적이네요. 너도 잘 싸웠다. 첫 싸움치고는 너무 화려했어. 왕자님은? 도망갔다. 그래도 의리는 있더라. 네가 싸우는 모습은 다 지켜보고 갔어. 언니, 왕자님 쫓아갈 거예요. 아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어. 아, 아닙니다. 방해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똑똑한 네가 알지 내가 알겠니? 뭐야 이 와중에 대화 뭐이? 리사의 숨이 점차 가빠진다.
심쿵. 눈이 안 보여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끌거림이 되는 코난 사랑입니다. 코난 사랑님 10개 감사합니다. 약의 부작용이야. 나는 존경받는 공주가 되고 싶었어요. 언니가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고 내가 언니를 보좌하고 그게 내 꿈이었는데. 그래 언니 울지마. 리사는 힘없이 에바의 눈물을 닦으려다가 손을 떨어뜨린다. 에바의 결혼식 날 리사는 죽어버린다. 리사! 아, 자괴감. 하늘을 향해 한참을 고함치듯 울부짖는 에바는 천천히 동생을 껴안으며 일어난다. 이제 진실이고 뭐고 그냥 쉬고 싶다. 동생을 껴안은 채로 에바는 티리안 왕궁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간다. 15장 진실. 진짜 성우 같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신세기 1273년 7월 13일 새벽 4시 결혼식 날 티리언 왕국. 에바는 왕궁으로 가는 중에 마커와 만나게 되고 왕궁에 도착하여 진 황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진 칸트, 티리언 황제. 어떻게 그런 일이? 리사가, 그 착한 리사가. 딸의 시체를 본 후 진 황제의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는다. 공주님, 공주님을 제 딸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키웠는데 제가 은퇴하면 공주님을 차기 군사로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 리사야. 딸아, 내 딸아 리사야. 도토신권이 생각나는 것은 저뿐인가요? 저는 수론입니다. 닥쳐라, 리사가 언제부터 자네 딸이었나? 배하, 죄송합니다. 늙으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은 이해하네. 그러나 자네는 군사이자 책사들의 수장이야. 냉정해지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에바야, 네 말대로라면 리사가 저렇게 미쳐버린 게 유타나 군사 멜리사 짓이고 저주받은 물건들 때문이라 의심했는데. 마커, 이게 말을 되는 소리 같나? 그러기엔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이 존재한다면 리사 공주님만 저렇게 돼야 하는데 이 자크 왕자님까지 의성을 잃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송준현님. 1번이 두 달이라고 왔는데 일본에서 귀신 봤습니다. 곧 제보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또 일하러 가서 귀신을 보고 오셨어. 이번 에바 공주님 암살 시도의 주범은 리사 공주와 자크 왕자 둘 다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성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멜리사가 자크 왕자한테도 저주받은 물건을 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크님은 유타나의 왕자입니다. 일개 신하가 타국의 공주 암살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가 희생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계획했다. 이게 신하로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면 분명 카이저 페아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카이저 페아는 저를 죽이려는 동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카이저 페아가 이번 사건의 원흉이라면 노리는 건 티리언입니다. 나라를 합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쟁입니다만 공격 측도 출혈이 따릅니다. 50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전쟁이 또 발생하면 국민들 원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왕족 간 합의를 통한 양도입니다. 에바 공주님은 의지가 강하고 전투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 있는 분입니다. 카이저 페아의 입장에선 에바 공주님을 협박하거나 설득해 이 티리언을 양도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리사 공주님은 마음이 여리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만에 하나 유타나와 전쟁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도 잘 아시니 조금만 협박해도 갈등을 많이 할 겁니다. 에바 공주님 암살에 성공했다면 그 약점도 유타나가 쥐게 됩니다. 결국 평화를 위해 티리언을 양도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리사가
그리 쉽게 나라를 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도 반대할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에바 공주님이면 불가능하죠. 디리언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의 원흉은 저도 카이자 폐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는 있는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카이저 폐하와 측근들이 결혼식 전날 말도 없이 사라진 점, 멜리사가 이 사건에 개입된 점, 그리고 유타나 암살단이 에바 공주를 죽이려고 한 점을 보면 카이저 폐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평화를 찾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반복되는구나. 이 사건의 배후와 동기는 알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 주범은 리사와 차크잖아요. 전 아직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이 도대체 뭔지, 그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했다면 이번 사건처럼 복잡한 계획은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집착... 아... 마커는 불현듯 뭔가 깨달은 듯한 신음을 낸다. 그때 한 여자가 왕궁에 들어온다. 너는 누구냐? 배하, 저는 리사 공주 비밀 진위대 대원 보거라는 자입니다. 보거. 모둠의 책사. 무슨 일이더냐? 보거는 자신이 에바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이를 반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진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 등을 이야기했다. 넌 리사와 자크가 미친 이유를 아느냐? 네, 원인은 이것입니다. 보거는 품 속에서 검은 색깔의 멜론처럼 생긴 과일을 꺼낸다. 나바바, 역시. 맞습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나바바. 말레리에서만 자라는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이 과일은 마약 성분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 인간의 감정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리사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은 연인 사이였기에 에바 공주님과 자쿠 왕자님 결혼 발표 후 두 분은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그 시기에서부터 멜리사가 이 과일을 조금씩 갈아서 음식으로 만들었고 이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미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자기들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에바 공주라고 멜리사가 조금만 부추겨도 공주님에 대한 증오심은 크게 증폭됩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철가면 마야가 한 말이 기억나. 멜리사는 말레리에서만 자르는 과일 채소가 필요하다고 했어. 저주받은 물건은 미끼였고 저 과일이 원인이었구나. 나바바는 원래 군사용으로 만든 가공 과일입니다. 50년 전쟁 때 약소국 말레리가 주변국을 통일하자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바로 저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먹여 마치 이성을 잃은 것처럼 싸우게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병사는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론 말레리는 이 티리언이나 몇 번이나 크게 졌, 티리언에게 몇 번이나 크게 졌어요. 저 과일을 먹였어도 우리가 훨씬 강했던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효능이 좋은데 왜 저는 몰랐죠? 전쟁에서 이긴 건 마커의 전략 때문이었다. 저 과일은 약효는 좋지만 후유증도 큽니다. 특히 두통이 극심해지죠. 저희는 싸움을 거는 것처럼만 하고 실제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두 달만 해도 수시로 나바바를 먹은 적군들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더군요. 이후 말레리는 나바바의 약점 때문에 군사용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리사는 오래전부터 두통을 호소해왔어. 그게 저것 때문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잘해줬네. 덕분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 마커, 다음은 카이저가 어떻게 나오겠나? 저들은 의정을 보여줬기에 시간을 끌면 불리해집니다. 여기서는 전공법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나 자꾸 성대를 긁어야 돼 지금. 전쟁이냐? 네, 그것 때문에 자크 왕자와 리사 공주가 카이저 폐하와 만났더라면 둘 다 죽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전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지금은 그런 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나? 적습니다. 유타나의 병력은 140만, 저희는 60만. 장수와 책사의 양과 질도 유타나가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력 40만을 보유한 말레리의 동맹은 필수입니다. 유타나의 병력이 언제 그렇게 많아졌는가? 그래도 말레리의 여왕 시마는 내 여동생이다. 유타나가 디리언을 먹어버리면 반드시 다음은 말레리가 된다.
시마는 같이 싸워줄 것이야.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계획을 생각한 카이저 페아라면 분명히 말레리의 손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나바바는 왕궁의 고위 간부들이 관리하는 과일입니다. 분명 유타나는 말레리의 권력자들과 내통하고 있을 겁니다. 마커, 넌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카이저가 전쟁 준비를 하고 남의 나라 공주를 죽일 때 쳐오는 게 너의 일이더냐? 전쟁은 하기도 전에 진다고 재수 없는 소리나 하고. 10년 동안 시골에서 유행했다더니 정말 원없이 쉬었나 보구나. 디리언의 영웅이 노망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 평화에 적응되어 주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과 오랜 기간 정계에서 물러난 마커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마커의 비관적인 답변은 진을 분노케 했다. 폐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커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손은 써두었습니다. 1년 전 평소 왕위에 관심도 없던 리사 공주님이 갑자기 왕권을 요구했을 때부터 공주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쿠 왕자님과 연인 관계란 것은 금방 알 수 있었고, 카이저 페아는 자쿠 왕자님이 티리언 왕권을 가진 자와 결혼하길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 공주님이 아무리 자쿠 왕자님을 사랑했어도 언니에 대한 존경심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처럼 행동한 이유가 분명 유타나 측에서 부추긴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리사 공주님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결사반대한 것입니다. 카이저 페아는 야망이 강합니다. 혹시나 리사 공주님의 왕권 요구와 에바 공주님의 결혼식이 카이저 페아의 티리언을 노리는 책략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격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먼저 유타나의 첩자들을 보내서 유타나 군사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결과 유타나는 몇 년 전부터 군비를 증강하고 병사를 크게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전력 보강을 넘어 전쟁 준비를 하는 듯하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나가리 협약 최우선사항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실들로 카이저 페아가 전쟁 준비를 한다는 확신은 했습니다만 대상이 저희일지 말레리일지 아니면 동시에 공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카이저 페아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맞는다면 카이저 페아 일당들을 오늘 모두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란다. 무슨 미친 짓을! 전쟁 준비의 증거만 있다면 시마에게 알린 후에 나가리 협약으로 카이저 왕권을 박탈하면 될 터인데. 그리고 왜 내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타나는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특별히 숨기진 않았습니다. 이는 유타나가 분명 시마 여왕에게 손을 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이저 페아의 왕권을 박탈하려면 시마 여왕의 허락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나 점점 지쳐가. 말레리 군사력은 약해도 장수들과 책사들은 잘 갖췄지.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 리 없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도 설마 리사 공주님이 이런 사건을 벼릴지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페아는 마음이 여린 분이라 딸이 결혼식 날 사위의 친형을 죽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쟁 때 저희가 유타나를 침공하고 파사르 황제를 죽였을 때 그 아들인 카이저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카이저 왕자는 화근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재미라도 있으면 웃으면서 하겠는데 이거 너무 계속 진지하면서 기니까 거기다 둘 다 늙은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둘 다 내려니 장시간 계속 이 성대를 긁으니까 너무 힘든데? 기억난다. 페아는 카이저가 총명하고 정의로우니 살려두면 은혜를 갖고자 든든히 동맹이 될 것이라고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단으로 카이저를 암살하겠다고? 만약 암살에 성공했다 해도 카이저는 타국의 왕이자 손님이야. 너 역시 책임을 물어 죽게 했을 거다. 페아, 제 나이가 82입니다. 오랜 시간 시골에서 요양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책사로서 사람으로서도 이제 은퇴할 때입니다. 티리언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마크님, 그렇게 해버리면 유타나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레리의 시마 여왕님과 딸 아이리스 여왕님은
저희 티리언의 든든한 아군입니다. 카이자 페아가 죽으면 왕권은 아이리스 여왕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조사 때 제가 확인차 유타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리스 여왕님과 얘기했는데 여왕님은 유타나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이리스 여왕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시라 카이저 페아의 행동에 무척 분노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 후 아이리스 여왕님은 전쟁을 생각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암살 계획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왕님은 그렇다 해도 진화들 반부를 어떻게 막나요? 그녀가 카이저 페아를 주의하러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리 협약 최우선 조항을 어긴 사실에 대해 이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제 목숨을 대속단으로 벌린 일이라 최대한 설득해야죠. 신화를 반발이 거세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권한은 아이리스 여왕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결혼식에 아이리스 여왕님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커 당신 때문인가요? 네, 결혼식에 오지 마시고 카이저 페아가 없을 때 뒷조사를 해보시라고 얘기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암살 계획은 실패했다. 도나 우리가 어떻게 뒤통수를 맞아버렸어. 리사는 매우 똑똑합니다. 적을 이용해서 적을 제거했다는 책략. 리사 공주를 이용해서 에바 공주를 없앨 계획을 세우다니 황상이 놀랐습니다. 훌륭한 책상입니다. 넌 가끔 네 놈이 유탄의 책상인지 티리언 책상인지 헷갈린다. 다른 계획은 없었느냐? 카이저 페아는 넵튼산을 통해서 유탄으로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혹시 암살을 실패했을 때 대비해서 다른 책략을 세워두었습니다. 뭔가? 넵튼산에는 티리언 특수부대 특수모자대원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이저는 두 번 다시 태양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겠네. 그러나 카이저를 죽이면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 나서는 안 돼. 이미 각오했습니다. 일은 제가 단독으로 했으니 책임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피튀기는 암트를 바라보며 에바는 얼굴을 찌푸린다. 리사는 그저 희생양이었구나. 정치 뒷면은 참으로 비장하고 잔인하다. 신세기 1273년 7월 13일 새벽 5시 결혼식 날 넵튠산. 넵튠산 언덕에 설치된 카이저 텐트에 자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카이저 핫산 유타나 황제. 잘 들어왔다. 리사는? 리사는 죽었어요. 형님, 원수를 에바 공주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티리언 인간들 모두 다 죽여달라고요. 전쟁을 원합니다. 분노와 감기에 휩싸인 자크는 극단적인 요청을 카이저에게 한다. 형님, 제 말 안 들려요? 명분이 필요하다. 네? 네 말대로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해. 네가 왕자라고 해도 전쟁 명분이 여자친구 복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병사들의 의지만 깎여버린다. 그따위 명분으론 이길 전쟁도 진단 말이야. 에이, 그럼 어찌란 말인가요? 그게 네 소원이냐? 디리언을 치는 게? 네 형님, 일단 일생 하나의 소원입니다. 카이저는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크에게 다가온다. 갑자기 카이저는 오른손으로 자크의 목을 잡은 채 들어올린다. 형님! 이러면 명분이 생긴다. 미안하다 동생아. 나를 위해, 유타나를 위해 죽어다오. 오도독 소리와 함께 자크는 목이 꺾여 죽어버린다.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멜리사가 나온다. 네가 말했던 모든 준비는 끝났어. 멜리사 아카르시아, 유타나 군사. 감사합니다 페아. 외부에는 에바 공주가 자크 왕자와 리사 공주 사이로 오해하며 둘 다 죽였다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 자국의 왕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것보다 좋은 전쟁 명분은 없지. 비록 에바 공주 암살은 실패했으나 티리언 차기 군사인 리사 공주는 죽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마커, 아무리 당신이 이번 사건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지요. 자크의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멜리사의 입가에 미소가 진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가 날아들어온다. 여러 개의 암기가 멜리사의 심장과 배에 꽂힌다. 어 뭐야? 멜리사, 도망가세요 페아. 반드시. 말을 마치지도 못한 멜리사는 죽어버린다. 알았다. 카이저는 재빨리 텐트 뒤쪽으로 도망친다. 중간중간 적들의 암기가 날아들어왔으나 맞추진 못했다. 잠시 후 다른 텐트에서 비명과 칼소리가 들려왔다. 우어. 마커, 이 빌어먹을 늙은요, 두고 보자. 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두 명의 남자들이 서 있다. 이놈들! 카이저는 양손을 쥐며 암살자들에게 뛰어간다. 그때 뒤에서 수리검이 날아와 암살자들을 쓰러뜨린다. 그는 페아, 어서 도망가십시오. 여긴 제의가 맞겠습니다. 알겠다. 부탁하마. 네, 샬롯, 넌 앞쪽을 맡아. 흥, 그 위험한 건 날 시켜. 샬롯과 카렌의 활약으로 카이저는 무사히 도망가게 된다. 카이저가 사라진 걸 보자 카렌과 샬롯도 따라서 도망간다. 잠시 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모든 시체와 텐트에 불을 지른다. 카이저와 웃는 여자들 멤버 붉은 대장. 카이저와 웃는 여자들 멤버 두 명 놓쳤다. 그러나 밀리사를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제거했다. 마커님에게 전하라. 네. 붉은 모자를 쓴 남자들은 현장 수습 후 사라진다.
뭐야 끝이야? 에필로그? 어떻게 우리 에바 공주 뒷모습 쓸쓸해. 신세기 1273년 7월 14일 오후 2시 티리안 왕궁 근처 평야. 에바는 초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마크가 근처에 온다. 공주님, 여기 계셨군요. 잠은 좀 주무셨나요? 아니요. 리사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둘 다 놓아줬더라면 이렇게나 가슴 아프진 않았을 텐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붉은 모자 소식에 의하면 자크 왕자가 살해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카이저 페아가 죽였을 겁니다. 유타나는 이를 명분으로 조만간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카이저 암살은 실패했나요? 네, 카이저 페아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군사인 멜리사를 포함해서 그 외의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유타나는 나가리랜드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무슨 욕심이 그리 나서 서로를 죽이고 죽고. 인간의 욕망은 공주님 생각 이상입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랫동안 보았지만 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군요. 욕망이라 나바바 때문이라지만 리사 역시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주님, 암살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고 증거도 없으며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배 죽이는 거요. 간만에 웃겼다. 독살입니다. 만약 리사 공주가 정말로 에바 공주님을 제거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독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범인이 설마 리사 공주라곤 아무도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리사가 독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럼 왜... 리사 공주님은 총명합니다. 모둠의 멤버로는 공주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모둠에는 암살 집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공주님을 죽이기 싫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 짠하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리사 공주님 덕에 카이저의 야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타나의 군사인 멜리사도 제거되었습니다. 적어도 티리언이 유타나에게 쉽게 먹히는 것을 방지할 기회를 주게 된 셈입니다. 에바는 긴 한숨을 쉬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다시 마커에게 말을 건넨다. 마커님, 유타나와 전쟁을 하면 저희가 진다고 했잖아요. 이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주님은 며칠 쉬셨다가 말레리로 가십시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말레리아와의 동맹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마 고모님도 별탈 없으셔야 할 텐데. 말을 마친 후 에바는 다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 어느덧 그녀의 눈가가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다. 신세기 1273년 7월 20일 카이저는 에바의 결혼식 날 에바가 자쿠와 리사 사이를 오해하여 모두 죽였다고 대회 발표했다. 또한 멜리사를 죽이고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 티리언에게 에바와 마커의 사형을 요구했다. 신세기 1273년 7월 25일 티리언은 이를 거절하고 카이저가 에바 암살 사건의 주동자이며 자쿠와 리사를 죽였다고 반박 발표한다. 또한 전쟁을 준비한 카이저는 나가리 협약을 어겼기에 시마 여왕에게 협조를 구해 카이저의 왕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신세기 1273년 8월 26일 시마 여왕은 티리언의 요청을 거절하고 카이저의 왕권은 유지되었다. 신세기 1273년 9월 17일 유타나와 티리언의 나가리 협약은 파기되었다. 나라 간의 왕래, 무역, 협정 등이 모두 중단되었다. 동시에 주요 인사들은 본국으로 소환된다. 신세기 1274년 3월 2일 유타나는 티리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아이리스 여왕은 전쟁을 반대한 이유로 국정에서 물러나고 감금되었다. 신세기 1274년 3월 15일 카이저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티리언을 침공했다.
총사령관은 카이저, 부사령관은 유타나의 영웅 에이든이 맡게 되었고 군사는 멜리사의 쌍둥이 친동생 엠마가 맡게 되었다. 50년 전쟁 종결 16년 후 나가리랜드에서는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울리게 되었다. 아, 드디어 엔딩입니다. 야, 무슨 엔딩이 이렇게 길어? 와. 나 목 갔어. 어떡해.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넘나 재미지고 배꼽 빠진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또 진지 모드로 가고. 네, 뭐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닐까 해요. 물론 나중에 너무 진지 모드가 너무 길긴 했는데 뭐 그래도 적당히 약도 빨면서 스토리도 있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근육공주를 깼는데 근육공주 2가 있다. 더 강해졌다. 엘바 공주가 더 강해졌다. 아, 물론 지금은 못하죠. 근육공주 3도 있다. 근육공주가 끝판왕이 됐다. 황제의 야망편. 나중에 좀 목이 좀 돌아오면 그때 해야겠다.